양양 국제공항이 또다시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플라이 강원에 이어서 지난달 신규 취항했던 소형 항공사들이 운항을 모두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 강원은 다음 달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기업 매각을 진행한다는 예정입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양양공항 국제선 탑승 창구에 관광객들이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지난해 이용객이 38만 명을 넘어서며 개항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양양국제공항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습니다. 유일한 지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 강원이 경영 적자로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양양공항 국내선 탑승 창구는 보시는 것처럼 불이 모두 꺼진 채 텅 비었습니다. 플라이 강원에 이어 지난달 새로 취항했던 국내 항공사 두 곳도 운항을 중단한 뒤 이제는 모두 철수한 상황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 강원은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 매각을 추진합니다. 조사 보고서가 이제 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이제 M&A 저희 신청서를 신청서를 냈고요. 그리고 매각 공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겁니다. 동계 매각에 위해서 재원이 마련이 되면 그걸로 이제 저희 채무들 변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안, 그다음에 유보금을 이만큼 둬서 회사를 이렇게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계획안을 준비 중이. 다음 달 25일 입찰을 진행하고 이틀 뒤인 27일에는 최종 인수자를 확정하는 일정입니다. 문제는 플라이 강원을 인수한 기업이 거점 공항을 인천이나 김포로 옮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플라이 강원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내건 조건은 3년간 거점 공항 유지. 이미 해당 기간을 모두 채워 플라이 강원이 당장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현재는 작년부터 이미 플라이 강원은 그 양양공항만 취항할 의무는 이미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그 의무를 새롭게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 국토부한테 있는 건 아닌데. 유일한 거점 항공사가 사라지면 양양국제공항도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빠지게 되면 양양공항은 말 그대로 지금도 그렇지만 운항편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유령 공항으로 계속해서 남게 되는 아쉬운 그런 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양양 제주 노선과 양양 일본 노선은 올해 초까지 탑승률이 80% 이상이었고 플라이 강원이 중국 항공당국으로부터 경영 허가를 받은 점, 지자체가 지원하는 운항 장려금 등으로 인해 거점 공항을 이전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교통 복지라든지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지역 소멸 방지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유인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운항 장려금을 원칙과 법률에 맞춰서 심의위원회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자치도는 이와 별개로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필리핀, 내년 1월 베트남으로 가는 전세기를 각각 5차례, 11차례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2026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등과 연계해 관광 특성화 공항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